가정은 우리의 생활의 근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저녁이 되면 돌아갈 가정이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가정이 이상하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익과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때로는 동수저, 흙수저, 어떤 사람들은 무수저다 이렇게 말할 만큼 부모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 잘 살고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눠지는 시대로 이 시기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죠. 가정은 능력과 힘 상관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모는 부모라 존경받고 자녀는 자녀라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힘 있는 부모는 존대받고 힘 없는 부모는 원망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이 현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현실을 생각하시고 새로운 우리들에게 소망의 가정을 또 다른 가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가정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이 있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가정은 어떻게 구성원이 되며 이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도착해서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멈추게 하고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 가족들이라고 분명히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일이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매우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익숙한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누군가를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만나러 왔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여기 왔으니 나와서 우리를 만나서 가자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 사회는 가정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가족들이 왔다 하면 무리들이 쫙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가족이다 하면은 다 문을 열어줘서 가족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깥에서 예수를 불러내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분을 망각하고 아들 예수로만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뜻을 전달했습니다. 3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고 누이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나머지는 요셉을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낳은 동생과 누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추앙하기 위해서 이 동생들과 누이들은 요셉이 전처를 통해서 낳은 소생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고 마리아는 죄인일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유다고 시몬이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으니 빨리 나와서 우리를 만나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딱 멈추고 가족들을 만나고 와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이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우리들에게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3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 둘러앉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여러분이 내 동생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이 혈육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이구나. 혈육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내 혈육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혈육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혈연인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자는 옳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실 만큼 혈육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여러분들이 내 동생이고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에 그 자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관계도 새로운 가족이 꾸며질 때는 육신의 관계도 상관이 없고 율법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포함될 것이고 함께 물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다 포함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가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육신의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힘과 소망을 얻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때로는 이 자리에 서서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 없이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좀 서먹하신 분, 아이고, 내가 처음 보는데 왜 이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 새로운 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내 쑥스럽게 저는 장로인데요. 돌아보십시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의 신분을 가질 수 있겠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중직자의 신분으로 믿는 척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백성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질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믿긴 믿었는데 아무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요, 5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가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교회 성전에서 청소하고 안내하면서 어이구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덴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 에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족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까? 막 이러고 앉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믿습니까? 말 안 해도 다 모든 게 포괄되는 거예요. 다 포괄되면서 아, 가족이다. 가족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저 병 고쳐주시는 분, 그저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분, 그저 구원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단편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아가고 기도하며 알아가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면 충성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꿈은 건강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건강해야죠, 내가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건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알고 보니 집안 사람이네요. 네, 우리가 집안 사람이에요. 다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육신의 공동체 혈육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육신의 공동체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가족, 피가 당기네 이래도 이 땅이 끝이에요. 피가 아무리 당겨도 이 땅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영결식이라, 죽으면 영결식이라 할까요? 영원한 작별. 다시는 못 만난다. 다시는 못 만난다. 그래서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으로 있었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면 모두가 가족이야. 모두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혈육의 관계가 가족으로 있다면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믿음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흐려지잖아요. 처음 다섯 명이 있고 열 명이 있으면 얼마나 가족 같겠습니까? 아이고, 설거지하다가 컵을 깼는데 손을 비웠다. 그러면 왜 비웠는지, 왜 아픈지, 괜찮은지 열 명 때는 물었는데 100명쯤 되면 비웠어? 이렇게 한다. 가족의 개념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인데 이 땅에서만 끝날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목장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가입을 시켜서 작은 그룹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가족이 가족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장을 왜 만듭니까?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기관에 소속되는 것 필요합니다. 내가 그저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관으로 우리가 가족됨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훗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영원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 영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호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믿지 않아요. 옆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웃어주면 무슨 꿍꿍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울면 그 속뜻은 뭘까 이렇게 사람이 세상은요 자꾸 사람을 불신케 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토가 교회에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불신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또 개인적인 풍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나는 불편하다, 나는 불편하다. 네,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하는 문제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하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 다 나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 누가 먼저 먹으면 어떻고 나중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인데 누가 차를 내 앞에 대고 안 대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핏값으로 세움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처럼 우리끼리만 뭉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 우리끼리만, 성도끼리만, 고향 사람끼리만, 같은 학교끼리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장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탄을 결박하는 장소입니다. 사탄마귀를 결박하는 장소가 사람을 두드려 잡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이기려 하고 사람을 공격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싸우고 싸웠던 그 싸움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지도자와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강대상에서 끌고 내려오는 무리들도 생깁니다. 데모 현수막을 붙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을 주장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요 성령 회방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주님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교회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돈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돈이 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유산의 문제를 딱 걸리면 아주 치열해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이처럼요,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세 번째 빨리 먹어도 괜찮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누가 교회 와서 슬쩍 내 차를 싹 이렇게 아주 끌고 가도 괜찮다, 일단은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앞에 몇 분만 하고 뒤는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잘못 앉았네, 아주 어색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뭐 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그러한 가족은요, 친밀감으로 굳게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친밀감으로 굳게 뭉쳐져 있어야 되고, 가족은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고 나도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모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자. 외모로 옆 사람이 오, 보니까 기품이 흐르는데 잘해줘야지,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옆 사람, 내가 볼 때는 옆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무시하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과 명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명확하게 달라야 되는데 세상은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해서 유익한 사람, 불리한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는 은혜로 다 품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말과 말에는 예의와 품격을 갖추자. 같이 해볼까요? 말에는 예의와 품격을 갖춥시다. 네, 뭐 말만 하면 걷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말만 하면 걷어붙이려고 그래. 그러지 말래요. 예의와 품격을 갖추자. 네, 내 입에서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와도 품격을 갖췄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품격을 갖춰야 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 그런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에덴교회 성도는 예수님 가족 같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저분들은 예수님 가족 같다. 저 에덴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사악하게 생긴 사람도 순한 양이 된다. 저 가족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고 아픈 사람들이 눈물이 회복되고 아픔이 회복된다. 또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곳에 들어가면, 저 에덴교회 들어가면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가족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설론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가 많은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겸허히 서는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영적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식구로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격려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새로운 영적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